부산 국제 영화제는 처음이라 많이 떨리는데 영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 전화를 내가 받았더라면.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해. 난 사랑해. 몰라? 사과도 안 받고 해준 용서 그거 가짜잖아. 석 달 전에 학교 친구를 죽였어요. 네? 여자의 감성 잘 만져주시는 감독님이라고 예배교사에서 많이 유명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앞에 작업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감독님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좋은 작품으로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영화니까요. 많이 생각해주시고 많이 기억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신입니다. 제가 이번에 바비에서 좀 많이 바뀌거든요. 욕도 많이 하고 막 거칠고 제가 이제 한번 안 해봤는데 이렇게 막 애들한테 욕하고 아 진짜예요. 그랬는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승자야 가서 소주 좀 사와. 작은 아빠가 잡아. 왜 어린이한테 술 신고를 시켜? 작은 아빠 밥 좀 더 드세요. 니들이나 많이 쳐드셔. 형결사 코딱지만 좀 더 먹고 싶어. 오빠 내가 돈 벌어서 내일 사다 줄게요. 무섭지 않을까 감독님이 그렇게 찍는 내용이. 일단 제가 그 전에 이상호감독 작품 못 봤고요. 이번 또 연기일 뿐이고 감독님이 직분이니까 실제는 다른 분이셨어요. 되게 다상하셨어요. 누군가를 표현해서 다들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영화든 다 찍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완득이 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두고 연마 도안두. 연마 도안두. 연마 도안두. 연마 도안두. 와 연마 도안두. 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진짜? 니들이 날 선생이라고 생각하든 말든 그거 상관없다. 제가 애 늙은이처럼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걸 좀 꾸집어내려고 완득이를 괴롭히는데 완득이를 많이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유아인 씨 팬분들은 용서를 바랍니다. 네. 아까 완득이를 말썽 꾸러기라고 하셨는데 완득이 입장에서는 어른들이 다 말썽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원작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 유한 씨, 김윤석 씨, 가만히 계세요. 네. 네 번째인데요. 그동안 온 것 중에 제일 크게 반겨주시는 것 같아서 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너무 좋아요. 부산에 올 때마다 항상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마이웨이라는 영화 9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촬영을 했는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 촬영 장소들이 이제 뭐 바닷가 근처 벌판 이런 데이고 또 의상에 이제 그 얇은 군복 입고 찍다 보니까
그래서 자세히 영화를 보시면 이렇게 좀 뚱뚱하게 나오는 장면들은 안에 이제 쫄쫄이를 여러 개 껴입은 것 같아요. 부산에 영화인들 오시면 술 많이 드시잖아요. 안 드셨습니까 어제? 개막식 끝나고 그 여기 포장마차에서 네. 감독님이랑 오다기리조 씨와 세 분이서 같이 하셨군요. 네, 새벽까지 소주, 소맥 마셨습니다. 네. 네, 오늘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2월에 아마 여러분들 극장에서 만나뵙게 될 텐데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12월 달에 무대 인사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